가을이 오면 여러분 가을이 오면은 나들이 떠나셔야죠. 가을 소풍 떠나셔야 되잖아요. 요럴 때 필수품 바로 이 사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혹시 이런 사진을 남기고 계신다고요? 이런 사진 아니면 이런 사진이 사진첩에 가득하다면 주목. Oh no! 구도며 각도며 포즈까지 오늘 제가 이 원포인트 레슨으로 딱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는요. 영월에서 즐기는 가을 포토 스팟 지금부터 저와 함께 즐겨보러 가보시죠. 밝고 화사하게 피어난 계절 인생샷 남기고 가야죠. 알고 보면 사진 맛집 영월군의 사진 명소 콕콕 집어 알려드립니다. 동강이 굽이쳐 흐르는 마을 영월군 영월읍 삼옥 1인데요. 가을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빨간 홍매밀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덕분에 사진 좀 찍는다는 사람들 이곳을 찾고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여기가 메밀꽃밭인데 네. 홍메밀꽃밭이라고 해가지고 네. 사방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뒤덮여 있어요. 네, 약 한 1만 5천 평, 네. 1만 5천 평 정도의 이제 빨간 메밀을 동강에 이런에 저희들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밭을 조성하게 된 게 네. 마을 주민분들에 의해서라면서요? 그렇죠. 우리 마을 순수 마을에서 나와서 봉사하고 이거 한번 마을을 발전해보자 네. 이런 취지로 시작해 게 벌써 5년이 됐습니다. 영월군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꽃밭을 가꾼 덕분에 지금 이 마을은 전국 유일무이의 명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축제가 마무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 꽃밭을 보고 싶어서 찾아주는 곳이 바로 이 마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사실 이 출사 나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지나가는 관광객분들이 발걸음을 멈춰서 네. 사진을 찍고 간다라고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아, 엄청나죠. 네. 뭐 말로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잠깐 피기 때문에 또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이 찰나의 순간은 어떻게 하면 예쁘게 담을 수 있을지 오늘 제가 보여드릴 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내년을 기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매미꽃을 찾아온 사람들. 그러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제 인생샷 건져가 보겠습니다. 야, 위원장님 여기 맞아요? 포토스팟? 네, 여기가 야. 최고 인기 있는 곳입니다. 엄청 예쁘게 나올 것 같아. 예쁘게 잘 찍어주세요. 네네. 자. 반짝이는 동강과 어우러진 붉게 물결치는 꽃밭. 카메라를 들이대는 족족 한 편의 작품이 되더라고요. 아, 위원장님. 네. 너무 잘 찍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야, 아니 여기 뭐 배경이 예쁜 거예요? 모델이 출중한 거예요? 아유, 모델이 더 꽃보다 아름답지요. 아유, 뭐 배경이 예쁘니까는 뭐 어떤 모델이 와도 뭐 꿈. 아유, 뭐 아유. 아니 배경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는 사실 네. 전문가분들이 아니어도 전문가스럽게 당길 수 있는 장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포토스팟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 아니죠. 하나만 바꾸면 전혀 다른 사진이 된다는데요. 아,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네 이거. 잠깐만 잠깐만. 꽃밭에서 인생샷 남기는 꿀팁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단순한 정면구도 지겨우시죠? 예쁜 꽃밭에서는 인물보다는 풍경을 위주로 화사하게 찍어주세요. 요렇게. 이 비율이 진짜 내 모습이라고요? 아닐 겁니다. 아니에요. 사진은 각도가 생명. 카메라 기울기로 비율을 쭉 늘려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진이 나왔을까요? 바로 이렇게 인생샷 완성입니다. 우리의 가을을 핑크빛으로 장식해준 홍매밀 꽃밭 내년 가을을 기약하면서 다음 사진 명소로 가볼게요. 영월 시내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다니 여기는 우선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영월 절유지가 조성된 한가운데 있는 섬이에요. 네. 느티나무. 수령이 550년이 넘은 느티나무가 있는 섬입니다. 와, 많은 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예쁜 사진들 남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이 좀 여기에 방문을 하시는지 우선 궁금한데요? 느티나무가 웅장한데 그 밑으로 이제 빨간색 매자나무들이 쫙 자리를 잡고 있어서 실제로 여기에서 어떤 개그맨분이 프로포즈도 하신 경우가 있고요. 네. 또 이렇게 차를 타고 가시면서 눈에 이제 강렬한 붉은색 때문에 도로변에 주차를 하시고 많이 방문하고 계셔서 사진 명소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520년 동안 자리를 지킨 웅장한 느티나무와 그 언덕을 가득 메우고 있는 빨간 매자나무 덕에 SNS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야, 여기 아래에서 쭉 내려다보는 거랑 또 나무 가까이에서 보는 거랑 느낌이 완전 다른데요, 선생님? 너무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을 볼 수 있는 게 멀리서 봤을 때 그냥 빨간색만 주로 보이는데 여기 오면은 느티나무가 또 중점적으로 보이니까 네 사방이 예뻐가지고 사실 어디에서 찍어도 참 사진이 예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추천하시는 그 스팟존은 어딘가요? 이제 대부분의 네. 분들은 저쪽에서 많이 찍으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대세를 따라서 저기 있는 저 계단 쪽에서 저를 한번 찍어주시면은요 뭔가 저희 인생샷 오늘 프로필 사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느티나무가 주는 넓은 품을 사진으로 담아봤는데요. 붉게 물든 언덕과 느티나무의 푸르름이 대비를 이루면서 만들어낸 오늘의 베스트 샷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찾아온 영월의 포토 핫스팟 여기는 또 어떤 곳인지 우선은 야 꽃들이 우선 만개했네요. 축제가 펼쳐지고 있는 곳이라고요? 네, 네. 여기는 강원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영월 동서황정원 연당원입니다. 현재 네. 국가축제가 진행되고 있고요. 10월 9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저희가 33일간 네. 국가축제를 하고 있어요. 네. 여기가 또 그냥 단순한 국화만 있는 게 아니고 대국부터 들국화 또 아스타까지 여러 종류의 꽃들이 다 심겨져 있어요. 우선은 정원이라고 하니까는 상당히 규모가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에서 사진을 찍으면 잘 나온다라는 이 지점들이 좀 있을까요? 예, 제가 젊으신 분들 SNS에 좀 많이 올려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곳곳에 포토스팟을 만들었어요. 네. 그런 곳까지 한 5-6군데 제가 아주 핵심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저랑 한번 같이 봐보세요. 동서강 정원 연당원에서는 현재 국화축제로 화사한 가을꽃이 한창입니다. 여기에 각종 분재 전시와 다양한 테마의 정원들도 있다 보니 산책을 하기에도 딱이고요.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곳곳에 있는 포토스팟들의 발길이 멈추더라고요. 어떤가요? 이 정도면 사진 맛집이라는 말이 딱 맞지 않나요? 앞으로 영월을 오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사진 남길 수 있겠죠? 당연하죠. 제가 오늘뿐만 아니고 국화축제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사진 찍기 좋은 예쁜 곳으로 계속 만들어 나갈 계획이니까요. 많이 와주셔서 사진 많이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월이 왜 영월이에요? 영월드라고 해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꼭 방문해야 되는 곳이 영월이고 아? 젊은 분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오면은 젊어진다라고 해가지고 영월드 아니겠습니까? 사진 딱 찍잖아요. 그러면은 1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사진 남길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사진 많이 남기러 영월로 놀러오세요. 찰칵찰칵. 남는 건 사진뿐. 영월에서 가을의 인생샷 남겨보시죠.